저도 실제로 여러 번을 써봤습니다. 이 약을 쓰면은요, 제일 힘든 게 처음에 되고요. 대신 근거리 시력은 좀 좋아집니다. 고마워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안과 영역 중에서 백내장, 노안하면 또 우리 대가이신 우리 이인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자꾸 대가라 그러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예. 앞에 반갑습니다. 네. 네. B&B 강남 발급대상학과의 이인식 대표 원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좀 노안에 대한 이야기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네. 사실 노안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 예. 많이 찾아오시죠.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죽는. 맞습니다. 나이? 예, 예, 예. 그러니까, 평균 사망 연령이 네네. 아니고 네. 사망자를 쭉 나이를 쫙 했을 때, 가장 많이 사망하는 그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실 최빈.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경우 우리나라면은 80대 네. 중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한 3세에서 84세 그게 최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노안이 40대 초반 사실은 조금 네.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불편해하는 네. 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0대 중후반이면 불편하고요. 50대부터는 아우성이죠.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불편하죠. 예. 네네. 그 얘기는 40대 중반에 시작했으니까 인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80대까지 본다면 네. 전체 인생의 절반. 그러네.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네. 그 인생의 절반 훨씬 이상을 노안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요즘 핸드폰 활짝 크기 작아지고 눈 네.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네. 노안을 불편해서 네. 말씀하시는 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럼 노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안경. 그렇죠. 네. 돋보기 안경. 네. 네. 그다음에 수술이 있고. 그렇죠. 또 좀 간편한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 제가 들어서. 아 예, 이거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약으로 노안을 치료한다. 이야, 너무 좋죠. 저희가 지금 뭐 귀가 솔깃해져요 지금. 그렇죠? 네. 야, 내 안경 쓰는 사람인데 네. 내 근시가 있어서 안경 쓰는 사람인데 네. 안약만 넣으면 안경 벗고 수술 안 하고 맨눈으로 지낼 수 있다. 딱 똑같은 얘기죠. 네. 야,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이게 사실 이게 네. 완전히 새로 나온 이론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건데 네. 어느 제약회사에서 네. 예, 여러 가지 약을 조금 조합을 해서 네.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가 있는 노안 치료제 안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 네. FDA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아주 멀지 않은 장래에 FDA 허가 받으면 우리나라 KFDA 허가 받고 식약청 허가 받고 그러면 그게 또 한 몇 달, 1, 2년 걸리는데 아마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과연 그거 가지고 노안이 잘 해결될 것인가 이제 효과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안약이요 네. 완전히 기존에 없던 성분의 새로운 안약이라면 네.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부작용은 없을까? 라고 많이 걱정을 네. 할 텐데요. 네. 이 안약의 주 성분은요, 네. 저희가 옛날부터 안과에서 늘 쓰던 약이에요. 아, 그래요? 예. 피로카핀이라는 소위 말하는 녹내장 치료제입니다. 아. 예.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 예. 부교감신경 항진을 시키는 약.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늘 이 약은 쓰던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하는 약이고요. 예. 문제는 몇몇까지 부작용이 있어요. 예. 저도 이 약을 써봤어요. 네. 왜냐하면 맨 처음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제약회사에서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 오래전부터 학회에서 조금씩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아 이런 효과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옛날부터 이 얘기가 있어서 저도 실제로 여러 번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 필로카핀 이 약을 쓰면은요 제일 힘든 게 처음에 충혈이 되고요 눈에 통증 안통이 조금 오고요 통증이 있고 심하신 분은 두통이 와요 약간 편두통 같은 두통이 오고 저 같은 경우는 코가 찡해가지고 코가 찡하면서 머리가 아픈 그 두통 대신 근거리 시력은 좀 좋아집니다. 아 좋아져요? 네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아, 원리가 궁금해요. 네 원리는
이 부교감신경 항진을 시키면은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눈의 조리개 홍채라고 눈의 조리개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리개가 좀 좁아져요. 아.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피놀 현상이라 그래서 집에서 해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종이에 구멍 뚫고요. 아, 아. 네, 구멍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안경 없이도 다 보여요. 아, 그 왜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얇게 네. 들어가지고 그렇죠. 보면은 잘 보이는 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점 아. 심도가 깊어진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쓰는 인공성체의 원리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 연속 초점 인공성체라는 것도 초점 그 심도를 깊게 해가지고 근거리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노안이 오는 거는 수정체가 이 모양체근이 우리 수정체를 잡고 네. 늘렸다 당겼다 하면서 근거리를 봤다 원거리를 봤다 조절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모양체근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근거리를 보는 근거리력 네. 파워가 조금 향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냐면은 궁금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돋보기 있잖아요. 네, 네. 40대용, 50대용, 60대용, 네. 70대용 있잖아요. 네, 네, 네. 한 40대에서 50대 초 정도의 돋보기 정도의 효과가 예,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디옵터로 환산을 하면 한 0.75에서 1디옵터 정도라 그러는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얇은 돋보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얇은 돋보기 정도가 되니까 아마 70대, 80대가 쓰기에는 그렇고요. 네. 진짜 40, 50대에는 안약만 넣고도 안 보이는 근거리가 다 보이니까 예, 네, 너무나 획기적이고 아.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안약이니까 아무래도 뭐 한 번 넣는다고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네. 아, 이게 또 문제인데요. 네. 지금 신제품, 제품으로 출시된 이 안약은요. 네. 힐로카핀 성분에 네. 몇 가지를 본인들만의 노하우라는 알려지지 않은 네, 몇 가지를 섞어서 네, 그건 보조적인 역할일 거예요. 분명히. 네. 주 역할은 필로카핀이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두통도 좀 없애고 눈 자결감도 조금 없애고 부작용을 줄여 부작용 좀 줄이고 예. 효과도 그 필로카핀을 저희가 농도별로 쓰거든요. 아, 네. 예. 0.2 보통 쓰는 게 1%, 2%, 4%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아마 그것도 공개는 안 하지만 아. 저희 예상으로는 한 0.1에서 0.3%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희석한 용량을 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네. 해봤죠. 네. 제 눈에도 다 넣어봤습니다. 0.1%부터 네. 0.3%, 0.5%까지 다 넣었어요. 근데 아, 제 눈에는 네. 0.3% 정도 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좀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약을 넣고 처음에 한두 시간 지나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근데 네, 네. 한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면 좀 풀려요. 하,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약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네. 하루에 한 번 넣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정도, 오후에 한 번 정도, 혹은 부족하신 분은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네, 넣는 거. 그리고 이 약이 실제로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사용한 결과 모든 이 교감, 부교감, 신경 항진하는 약들이요 약간 내성이 있어요. 아, 내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아, 막 불편하고 하지만 시력은 반짝하고 좋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약을 넣어도 그렇게 충혈되고 그러는 게 조금 두려워지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녹내장 환자분들도 이 약을 쓰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네. 한 1, 2주 혹은 한두 달을 계속 넣기 시작하면 별로 힘들어 하는 게 많이 적어지거든요. 네. 그 얘기는 효과도 좀 떨어져요. 아, 효과도 떨어진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반짝하고 잘 보였던 게 한 1주, 2주 지나면서 살짝 네. 약 넣어도 아, 예전처럼 약발이 안 듣는다? 예, 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노안에 있던 새로운 또 안약에 대해서 예. 너무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이런 것을 쓸 때 주의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지. 예. 네, 일단 네. 이 약성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 메인 약성분은요 우리가 녹내장에 쓰는 약이고 녹내장에 쓰는 안약은요 한두 번 쓰는 안약이고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녹내장 약을 거의 평생 동안 쓰는 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평생 동안 썼는데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쓰는 약이니까 큰 부작용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이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내가 노안이 심한데 안약을 써서 네. 이게 노안이 없어지는 약은 아직은 아닐 거고요. 근데 막 이제 노안이 시작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이 임시로 네. 쓸 수 있다. 네, 쓸 수 네. 있는 약일 걸로 네. 저희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노안이 많이 심한 경우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리기가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노안 관련해서 지난번에 또 뭐 수술에 대한 것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약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